자,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일단 같이 보면서 쉬운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어랑 문법 위주, 구조 위주로 보면서 글의 내용 전체 파. 그래서 세 가지가 주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된다? 단어. 그죠? 단어. 특히 단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맥락상의 쓰임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구조.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흔한 구조 말고 좀 특이한 구조들 있죠. 특히 도치나 아니면은 뭐 접속사 생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구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등위, 병렬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거고, 그거만큼 중요한 게, 사실 3번에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 요세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시험 대비는 다 요거가 끝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고, 그 단어의 쓰임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e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의미하다라는 동사지만, means라고 이렇게 써서 명사로 쓰면 수단이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특별한 쓰임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보겠고, 첫 번째, Dear Miss Robinson. 자, 로빈슨 선생님께, The Warblers Choir. 자,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게 초어가 아니라 choir라고 읽어요. choir. 그리고 이 choir는 우리가 보통 합창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arblers Choir는 is happy, 행복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to 부정사가 우리가 이제 happy라는 감정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announce 해서 행복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announce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대절이 나왔죠. 그래서 we are invited, 우리가 뭐 됐대요? 초대 받았어요. 근데 뭐 하도록 초대 받았대요? 경쟁하도록, 그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영 콰이어 컴피티션에서 경쟁하도록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돼요. 그래서 어나운스는 발표하다, 알리다라는 뜻이니까 알리게 되어 우리 와블러 콰이어는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바이트가 우리가 오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이 투 부정사가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친구예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초대하다. 이렇게도 오형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자, the competition takes place in London on May 20. 자, 그 대회가, 경쟁 대회가 takes place 합니다. 뭐 합니다? 개최됩니다. 그죠? take place는 주어가 열리다. 그래서 우리가 occur라는 단어랑 비슷하다고 했죠? occur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런던에서 5월 20일에 열립니다. 자, 5월이 아니라 20일이니까 우리가 in이 아니라 전치사 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날짜에 맞춰서 오늘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hough 절이 나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though we wish to participate in the event. 자, 우리가 그 이벤트에 그 행사에 뭐 하기를 참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게 동사는 아니고 원래 wish가 동사인데 participate in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participate in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게 take part in 혹은 join, 그죠? join은 우리가 그냥 in 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wish는 to 부정사 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we do not have the necessary funds to travel to London. We don't have the necessary funds. 뭐가 없대요? 필요한 자금이 없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한 자금이에요? 여행하기 위한. 그쪽에서 이게 우리가 to 부정사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und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So, 그래서 we are kindly asking you to support us by coming to our fundraising concert. 자, 우리는 친절하게 뭐 합니다? 요청합니다. 왜 요청합니다냐면 이 친구가 뒤에 질문이 아니라 목적보호에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다음에 이거 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이거 함으로써, 그죠? Coming to our fundraising concert에, 그래서 자금 모음 콘서트에 와줌으로써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It will be held, 열릴 것입니다. On March 26th에, 그죠? In this concert, 이 콘서트에서 we shall be able to show you. 자, shall은 우리가 should의 약간 미래적 느낌이에요. 그래서 shall be able to show니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shall은 should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을 미래적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누구에게 자리를 나왔는데 무엇을 자리에 하우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하우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뭐랑 나왔어요? 하우? 주어. be. 그죠? 그럼 하우 be까지 끊고 주어가 뭐죠? Our passion for music.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s. 자, 이 친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순서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무엇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죠? 이렇게 됐죠. Thank you in advance. 자, in advance는 우리가 부사로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미리. 그러니까 advance가 나아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말하기 전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 For your kind support and help. 당신의 친절한 지지와 도움. 여기서는 support를 우리가 명사로 썼고 여기는 동사로 썼죠. 그죠? Sincerely 진심을 담아 Arnold Reynolds 해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미리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를 드렸으니까 꼭 와달라라는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글은 우리가, 이 이제 미스 로빈슨 씨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참여해달라고? 펀드레이징 컨테스트가 아니라 콘서트에. 그죠?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여는 이유가 뭐예요? 화이어 컴피티션을 참가하기 위해서. 작은 모음 콘서트를 여는 이유가 그 콰이어 컴피티션에 참여하기 위해이고, 그리고 부탁한 거는 뭐예요? 여기에 이 작은 모음 콘서트에 뭐 해라? 와달라. 그쵸? 라고 하는 게 요렇게 된 거죠. 네, 이게 18번의 내용이었고요. 방금 보여드린 구조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그 이제 19번 문제는 우리가 그 심정 문제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항상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The principal stepped on stage. 자, principal이니까 누가 나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stepped on stage. 스테이지 위로 올라왔다. 걸음을 옮겼다. Now I present this year's top academic award to the student who has achieved the highest placing. 자, 이제 제가 present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present가 원래 제공하다, 주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present, 제공하다, 주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의역을 하면 수여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this year's top academic award니까 올해 최고 학문상이에요. academic은 우리가 학문적인이라는 형용사니까. 자, 그럼 누구에게가 나와야 되겠죠? present는 주다란 뜻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가 뭐가 나와야 돼요? To the student에게, 학생에게, 어떤 학생이냐면 who has achieved the highest placing이니까 지금 성취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placing을, placing은 우리가 이제 뭐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등수를 성취한 학생에게 이 상을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고, He smiled at the row of seats where 12 finalists had gathered. 자, he smiled. 그가 뭐 했대요? 미소 지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뒤에 뭐가 나왔어요? at. 여기다 미소를 던졌다는 거예요. at은 목적지 점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다가 던지다라고 할때 at을 쓰거든요. The row of seats니까, the row는 우리가 줄을 말해요, 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걸 우리가 first row라고 해요. row. 그래서 seats가 우리가 좌석이니까 the row of seats니까 좌석의 열, 열이라고 합시다. 열. 그죠? 근데 그 좌석 열이 어디 열이냐면 where이 나왔죠? 왜냐면 그 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2 finalists니까 12명의 누가? 12명의 누굴까? 12명의 마지막
자들 그리고 누구야? 최종 선발자들이겠지. 아, 네. 그지? 최종 선발자들이 had gathered 모여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있었어요. 모여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 원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왜? 주어가 모여있다니까. 그죠? 애초부터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쓴 거예요. gather을 우리가 목적어 있게 쓰면 그것을 모으다인데 주어가 모이다라고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had gathered 됐으니까 이 웃었을 때보다 더 전에. 그렇죠? 그래서 대과거죠.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12명의 파이널리스트들이 gathered 해 있었던 곳이니까. 그죠? 거기에 있었죠. 그죠? 했던 거기에다가 미소를 던졌습니다. Zoe wiped a sweaty hand on her handkerchief and glanced at the other finalist.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wiped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glanced at. 자, 이건 look at이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at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이제 응시하다, 노려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과거 동사로 똑같이 맞춰 줘야겠죠. 그래서 땀이 나는 손을 wiped 닦았어요. 어디다 닦았냐면 her handkerchief에다가 그녀의 손수건에다가 handkerchief가 우리가 손수건이에요. 그 손수건 면이니까 on을 써준 거예요. 그 면에다가 붙여서 닦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And glanced at the other finalists. 자, 그리고 쳐다보았대요. 조가 12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파이널리스트들을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12 파이널리스트들 중에 우리가 자기 빼고 나머지 다 말하는 거죠. 자기 빼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other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the other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ll looked as pale and uneasy as herself. 자, they all looked. 그들은 모두 어땠다? 보였다. 근데 왜 보였다냐면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as가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뭐 하겠다? 지금부터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설명? 이 pale과 uneasy라고 하는 상태를 누군가와 비교하겠다라는 원급 비교의 시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as를 없애고 보면 원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They all looked pale and uneasy. 이렇게 pale은 우리가 창백한, 그 다음에 uneasy는 우리가 불편한, 심리가 불편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그러니까 긴장되겠지. 그치? 그래서 창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look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봤다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여기가. 그죠? 창백하고 불편하게 보였다. 근데 이 as가 앞에 붙어 있는 애가 누구만큼? 그녀 자 스스로만큼.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Zoe and one of the other finalists. 자, 조와 나머지 파이널리스트들 중에 한 명이. 자, 그러면 여기서 one of 최상급은 아니지만 one of the 복수명사 엄청 중요하겠죠. 그죠? 선생님 까만색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그냥 문법적인 설명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 had won first placing in four subjects. 자, had won 어떤 상태였다? 여기서는 placing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등수였죠. 그래서 1등을 얻었다, 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win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같은 이런 이거 place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왜 자동차 경주 같은 데 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있잖아. 네. 1등, 2등, 3등. 요걸 우리가 place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장소잖아. 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 first place를 이겼다라고 하면 win the first pla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had won the first placing은 우리가 1등을 탔다 아니면 1등을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 in four subjects. 어디에서? 네 개의 과목에서. 그치? So it came down to how teachers ranked their hard work and confidence. 자, 그것이 came down to니까 여기로 이제 압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come down to는 여기로 내려오게 되었다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come down to가 결과? 그거랑 조금 달라요. result in이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좋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티처들이 ranked their hard work and confidence 했는지로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들의 hard work 이걸 노력과 자신감을 ranked 평가했는지 순위를 매겼는지로 그것이
좁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the trophy for general excellence is awarded to Miss Zoe Perr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general excellence니까 excellence는 우리가 excellent의 명사예요. 탁월함. 그래서 general은 우리가 일반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탁월함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 탁월함상은 is awarded 뭐 됩니다? 수상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Miss Joe Perry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award A to B, A에게 B를 수여하다를 주어가 awarded 됩니다. 누구에게라고 사형식을 거꾸로 쓴 거예요. 그죠? The principal declared 했다. 그래서 declared 뭐 했다? 아니요. declare는 우리가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단어가 원형은 D를 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declare.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형도 같이 알아놓을까요?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declaration. 이게 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무엇일까요? independence. 독립선언. 이렇게 됩니다. independence가 독립이잖아요. 자, could Joe step this way, please? 자, Joe가 this way가 부사예요. 요쪽으로 step 하실 수 있을까요? 걸음을 옮겨줄 수 있을까요, please? 이렇게 된 거죠. Joe felt. Joe는 느꼈다. 하고 뭐가 나왔어요? As if. 자, 여기가 word이 중요해요. As if는 우리가 해석이 그냥 정해져 있는 친구예요. 과거 동사를 넣으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과거 완료를 넣으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상관없이 그냥 마치 그녀가 천국에 있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얘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주어가 she여도 비동사를 were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주의하면서 마치 그녀가 천국에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라면 그 당시에는 천국에 없었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She walked into the thunder of applause with a big smile. She walked into니까 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The thunder of applause니까 applause는 우리가 박수를 말해요. 박수. 이 친구의 동사가 뭐냐면 applaud입니다. applaud. 이게 우리가 이게 신기하게 누구누구에게라는 느낌이 들어있어요. 마치 call처럼. 그러니까 너에게 전화하다면 call to you 안하고 call you 하잖아. applaud도 누구에게 박수를 보내다 이런 뜻으로 에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사형과 동사형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박수의 thunder 천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박수가 천둥처럼 막 쳤다는 거지. 그지? with a big smile. 무엇과 함께? 큰 웃음과 함께, 그렇죠? 큰 스마일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법이 이 친구겠네요. As if, 그죠? As if랑 one of the 복수 명사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조는 조가 있는 공간적 상황이 어디예요? 학교 강당이나 뭐 이렇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시간적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지금? 시상식 그죠? 이겠죠. 그리고 존은 지금 현재 어떤 무엇으로 뽑혀 있습니까? 후보 몇 명? 12명의 그냥 후보 아니야? 파이널리스트니까 최종 후보에 들어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와 관련되어서 조는 몇 개의 과목에서 1등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개의 과목. 그리고 동점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명. 한 명 있지. 그지? 한 명 있지. 그죠? 그죠? 비슷한 상황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하지만 누가 탔다? 조가 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가 생각하기에 동점자가 있으니까 결국 누구의 판단에 달렸다 이제? 교장. 아니? 선생님들의 판단에 달렸다. 선생님들의 판단에 달렸다. 선생님들이 그들의 노력과 자신감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죠? 했는지로 이제 좁혀졌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의 판단에 달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2번이 아니라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은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주장이죠, 그죠? 네. 자, when I was in the army, my instructor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 was our b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제가 뭘로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과거의 나의 경험을 말해주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드를 잘 보셔야 돼요.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드의 쇼업을 지금, 우드라고 하는 친구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우드가 나왔어요. 자,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my instructors. instructor는 우리가 instructor가 가르치다니까, 여기서 군인, 군대니까, 교관. 보통 교관이라고 얘기해요. 선임은 이제, 선임도 똑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서, 교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내 교관들이 would show up. barrack이라고 하면 이 barrack은 우리가 막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사. 군대 생활하는 그 생활관을 우리가 barrack이라고 얘기해. in my barracks room이니까 내 막사 방 안에 show up. show up이 뭐 하는 거야? show up. 아니요. show up은 뭔가를 보여주다가 아니에요. 내 교관들이 내 막사 방 안에 뭐 했겠어? 나타나. 그래, 나타나다. 쇼업은. 그 이게 appear이란 단어랑 비슷해. 근데 up이니까 up은 뭔가가 가까이 오는 느낌이거든. 우리가 시야에서 가까워지면 점점점 물체가 커지면서 물체 높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up이 나오면 뭔가 가까이 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쇼업은 나타나던데 이 would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내 막사방 안에 나타날 것이었다. 나타나곤 했다. 그래서야 하곤 했다. 그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돼? used to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래, 그거예요. 우드와 used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드는 행동에만 쓸 수 있고 used는 행동과 상태 둘 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죠? 그래서 내 막사 방 안에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the first thing, 그리고 첫 번째 것. 그죠? 근데 어떤 것 첫 번째 것이냐면 they would inspect. inspect는 우리가 감찰하다. 감찰. 그러니까 인스펙트, 관찰은 이게 뭐지 하고 보는 거라면 인스펙트는 우리가 리스펙트에 있는 그 스펙트랑 똑같아요. 스펙트는 보다라는 뜻인데 인이니까 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는지 뒷짐지고 서가지고 엠! 감찰하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학교에 가끔 그 무슨 뭐 교육감, 감사하러 온다고 하잖아. 그럼 그 감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시하고 조사하는 거잖아. 감시 조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조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인스펙트입니다. 학교 야자 감독 선생님들한테 그런. 맞아요. 인스펙트.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이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스펙트 뒤에 목적어가 없죠. 네. 그죠? 여긴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앞에. First thing이. 그렇죠. First thing이 생략돼 있고 여기 지금 first thing 다음에 지금 접속사가 없네요. 접속사 뭐가 생각돼 있을까요? which나 that. 그죠? 근데 내 생각이 thing이니까 사물인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that으로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우리가 그 뭐냐 조건 없이 생략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도 감사 하곤 했. 그렇지. 이 친구도 use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은 감시하곤 했던, 조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은 was our bed. 뭐였다? 우리의 침대였다. 그렇죠. It was a simple task. 그것은 어떤 것이었다? 간단한 일이었다. But every morning, 하지만 매일 아침 we were required. 우리가 요구했어요?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require가 누구에게 뭐 하도록이니까 우리가 요구 당했으니까 뭐 하도록. 그렇죠? To make our bed, 우리의 침대를 정돈하도록. 여기서 우리가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make가 make once bed라고 하면 이게 침대를 제 모양으로 잡아주다 라는 뜻이어서 그냥 침대를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정도가 나옵니다. to perfection. perfection은 뭐예요? 완벽. 그러니까 to perfection이니까 여기서는 정도니까 완벽함이라는 정도
까지 그래. 완벽함이란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to가 정도랑 같이 쓰게 되면, 정도와 같이 쓰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함이라는 정도까지 우리의 침대를 정돈하도록 우리가 요구했다, 요구됐다, 됐다, 요구받았다. 자,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at time. At the time. 자, at the time이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보였대요. 어떻게 보였대요? 약간 ridiculous. ridiculous는 우리가 해리포터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터무니없는 우스꽝스러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이 앞이 말 앞뒤가 맞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eem 뒤에 형용사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약간 터무니없어 보였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죠?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자, 이 간단한 행동의 wisdom이 무엇이? wisdom, 지혜가. 우리가 wise의 명사형입니다. wise가 현명한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지혜가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의 지혜가 has been proven, 증명되어 왔다. 그죠? 나에게. 그죠? Many times over. Many times는 많이, 그러니까 매번 많은 횟수만큼인데, over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반복적으로라는 느낌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many times over가 그냥 부사예요. Many times over. 이거는 제가 넣지 않을게요.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만약 너가 너의 bed를 매일마다 뭐 한다면? 정돈한다면. 그쵸? 이거 하나의 동사로 봐달라고 했어요. Make your bed. You will have accomplished. 너는 성취. 미래적인 느낌은 성취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모두 다 성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취할 거다. 아직 안 했는데 할 거다. 목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이 벌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성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미라는 느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래 완료를 쓰는 이유입니다. 너는 이미 성취했을 것이다. The first task of the day. 그날의 무엇을? 첫 번째 일을. 첫 번째 일을 성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성공의 느낌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자, 그것이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야, 그죠? A sense of pride는 우리가 pride는 우리가 자존감인데 여기다 a sense of를 붙여서 자존감의 느낌이니까 그냥 자존감, 자신감, 자부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small이니까 어느 정도? 작으니까 작은 혹은 약간의, 그죠? And it will encourage you. 자, encourage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to 부정사로 목적보를 넣어줘야겠죠. 그죠?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task. 그래서 또 다른 업무를, 그리고 또 다른 업무를 하도록 너를 encourage 할 거예요. 격려하고 장려해 줄 거예요. 그죠? 자, 밑으로 넘어갑니다. By the end of the day, 언제쯤에? 그날에 끝날 때쯤에 우리가 by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한을 나타내는 게 아니면 그때쯤에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이때쯤에 That one task completed 그 하나의 일이 어떤 일이 얘가 되게 신기하게 completed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뒤에 뭐가 보여요? 동사가 보이지. 그죠? 그래서 turn into예요. 주어가 turn into something. 무언가로 바뀌다. 근데 will have니까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바뀔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많은 태스크들로. 그죠? 근데 어떤 많은 태스크들이에요? 완료된.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작은 하나의 완료된 일이 많은 완료된 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만약에 너가 할수 없다면, 그렇죠? 뭐를? little 작은 것들을 right 어떻게? 바로 할 수, 제대로 그저 할수 없다면 you'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너는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The big things, 무엇을? 큰 것들을, 일들을, 그죠? Right, 올바로, 그죠? 제대로. 그래서 right가 부사로, 올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little은 우리가 부사적 느낌으로 거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things 앞에 붙여준 그냥 진짜로 형용사, 작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쓴 겁니다. 그래서 되게 교훈적인 내용이죠. 그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이게 글이 처음에 뭘 던져줬어요? 본인의 경험,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줬고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 중에 어디에 있던 경험을 말해줬어요. 군대에 있었던 경험을 말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군대에 있었던 경험 중에서 특히나 뭘 했던 경험? 침대 정리했던. 그렇죠. 매일 아침 침대 정리했던 경험.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교훈이 뭐였죠? 작은 것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큰일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됐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숙제 하나도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글씨 쓰고 글씨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 이 사람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침대 정리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를 작은 일을 성공을 한 상태로 가니까 나머지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합쳐지니까 뭐가 됐어요? 큰 일들이 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리에 딱 앉아서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페이지를 제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첫 페이지를 제대로 풀었다는 느낌이 다음 페이지도 제대로 풀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다 보면 그 페이지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막 대단하게 한 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일단 첫 페이지부터 풀어보겠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것은, 인간은 다리가, 발이 여러 개인가요? 인간의 발은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은 땅에 냅두고 다른 한 발만 디딜 수 있죠. 그죠? 네. 예, 인간은 모든 첫 일을 한 발자국 뛰는 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거대하게 한 번에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들이 두려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페이지를 제대로 보겠다의 완벽함이어야지 이걸 한 번에 다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선생님이 오면 채점해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막 한 번에 해야겠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시간을 두고 앉아가지고 일단 이 페이지부터 채점해보자라고 시작하면 어느샌가 다 해 있어요. 사람 일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법 설명 조금만 더 드리자면 이 turn into라고 하는 친구를 쓰는 방법이 다양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 turn into 목적어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주어가 목적어로 변하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 turn 목적어 into 이렇게 할게요. 주어 turn A into B 이렇게 쓰면은 주어가 A를 B로 변화시키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친구가 turn 대신에 요걸 써도 돼요. change. 그리고 아니면은 transform. 요런 단어를 쓰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change도 우리가 주어 자체가 변하다. 그리고 change도 주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transfor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로, 그리고 전치사인 into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into는 다 변한 후의 모습을 말할 때 다 into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hange A into B, transform A into B야. 혹은 주어 change into 목적어, 아니면 주어 transform into 목적어. 이렇게 다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 주의하시면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은 이게 이제 밑줄 친 거의 의미 찾는 문제여가지고 조금 우리가 헷갈리거나 3점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요 친구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21번. A job search is not a passive task. 자, 직업 탐색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passive가 우리가 수동적인 뜻입니다. When you are searching, 네가 뭐 하고 있을 때? 찾고. 그렇죠. 탐색을 하고 있을 때, you are not browsing, nor are you just looking. 자, 너는 browsing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browse는 대충 훑어보다라는 뜻이에요. browse는 그래서 browse도 찾다라는 뜻으로 보통 씁니다. 훑어보다. 리얼티급 받침. 그래서 browse는 browse도 저 search랑 되게 비슷하게 탐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nor이 나왔죠. 자, 이 nor이라는 친구는 접속사긴 한데요. nor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장 전체가 나와 버리니까 얘가 지금 문장을 nor은 항상 중간에 이렇게 큰 문장의 중간에 나와도 우리가 이 nor 뒤에 문장이 새로 시작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부정어니까 부정어 다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정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럼 부정도치가 나왔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주어가 동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주어를 보고 스위치 시켜주고. 그래서 혹은 아니다. 뭐도 아니다. 네가 그 단순히 looking.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search라고 하는 게 browse와 look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느낌을 지금 준 거예요.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Browsing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자, 그리고서 방법 뒤에다가 to 부정사 붙여주네요. 뭐 하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그렇죠. 근데 reach your goal 다음에 뭐가 갑자기 나와요? You claim. 동사가 나오죠. 그죠?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고를 꾸며주는. 고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얘도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claim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붙였어요. 그 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가 미안해.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claim은. 너가 주장하는 목표예요. 근데 뭐 하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근데 뭐 하기를 원한다고?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골이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reach 뒤에. 그렇지. reach 뒤에. 그렇죠. 도달한다 뒤에 무엇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reach 뒤에 바로 여기가 골이 있었던 자리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reach나 대시 생략돼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if you are acting with purpose. 자, 너가 만약 행동하고 있다면 with purpose, 무엇과? 목적. 목적을 가지고, 목적과 함께. If you are serious, 너가 만약 뭐 하다면? 심각하다면, 진지하다면. 그죠?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근데 anything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네. 이것도 뭘까? 관계 대명사겠지. any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겠지, 그지? 그치. 여기는 which가 아니라 뭐가 생각됐어? that. anything은 which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 anything 빠져있는데도 한번 봐줄까? 어디가 빠져있지? 두 뒤에가 빠져있지. 그지? 그러니까 너가 하기로 선택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너가 뭐 하다면? 진지하다면. 그치? then. 그러면 you need to be direct. 넌 어때할 필요가 있다. 맞아. 직설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Direct는 직접적인, 직접 직설적인이라는 뜻이니까 너는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뺑뺑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대충 훑어보지 말고 딱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 you need 한 다음에 to be까지를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죠? 네. 그죠? 그 다음에 direct 할 필요가 있고 focused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clever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direct focused 어떤 상태일 필요가 있어? 집중된 상태. 그렇죠? 그리고 clever. clever는 smart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리한이라는 뜻이야. 영리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사가 하나가 들어가서 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whenever possible.
가능한 언제나. 그래, 가능한 언제나. 그렇지. Whenever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런 뜻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being이 생략됐다고 생각을 하고 분사구문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Whenever도 결국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랑 똑같은 역할인데 ever를 붙여서 때가 아니라 때마다 언제든지 이런 느낌의 때에다가 every를 붙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ever possible, 가능하면 언제든지 영리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직설적이고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영리할 필요가 있다. Everyone else searching for a job has the same goal. Everyone else. 다른 모두. 여기서 else는 항상 뭔가 붙여주면 다른 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 빼고 다른 누군가. 이게 형용사한테 붙일 때, 명사한테 붙일 때 쓰는 겁니다. What else? 다른 무엇. 그죠? 그래서 everyone else. 근데 어떤 else냐면 searching for a job. 직업을 찾고 있는. 그죠? 직업을 찾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search도 look처럼 for이랑 같이 써요. search for something.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Everyone.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has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same은 항상 더랑 같이 써요. 형용사지만. 알겠죠? The same goal.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쉼표하고 뭐 나왔어요? Competing. 그렇죠. 그래서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자, competing 뒤에 for이 나와서 이유를 말해줍니다. 똑같은 직업을 위해 경쟁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죠? You must do more. 당신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than 뭐보다? The rest of the herd. 자, herd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무리란 뜻이에요. 무리. 동물 무리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무리겠죠. 네. 그러니까 그 무리들보다. 그래서 여기 말한 뭐예요? Everyone else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의 rest니까 누구예요? 나머지보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Regardless of how long it may take you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자, regardless of가 나오자마자 여기는 바로 우리가 얘가 라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뭐와 상관없이. 그죠? 뭐뭐와 상관없이. 자,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 뒤에다 명사를 좀 길게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간 거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It may take you. 그것이 너에게 걸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to 부정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찾고 얻기 위해서. 그죠? 무엇을? The job을. 근데 어떤 job을? 원하는.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문장 자체가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와 상관없이 being proactive. 자, proactive는 먼저 행동하는 이란 뜻이겠죠. proactive. 그죠? 시범을 뭐라고? 시범을 보이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시범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exemplify라고 그러고, 시범을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시범을 보인다기보다는 남들이 행동하기 전에 앞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proactive.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취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진취적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행동하는 것, 진취적인 것이 will logically get you results faster than if you rely only on browsing online job boards and emailing an occasional resume. 그래서 이게 will get 해줄 것이다. logically, 논리적으로. 그죠? will get,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가져다 줄 거라고 했냐면 뒤에 보시면 you와 results라는 명사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get을 사형식으로 썼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 어떻게? faster. 빠르게. than이니까 뭐뭐보다인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보다는. 그죠? 그래서 faster than 뒤에다가 우리가 than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접속사로 쓴 다음에 그냥 if를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만약 이렇다면 보다는 그죠? If you 그러면 우리가 if 덩어리 아니어 봅시다. 너가 만약 뭐 한다면 의존한다면 그럼 rely는 항상 뭐랑 같이 쓰지? on 그죠? rely on 네가 오직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if를 우리가 상황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 의존해요? browsing online browsing 그치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우리가 약간 우리가 인터넷을 우리가 찾아보다 뒤져보다 할 때도 브라우저를 써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얘기하잖아 거기에 크롬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job 게시판들을 브라우징 하는 것 그쵸? 그리고 뭐 하는 것? 이메일링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메일링 뭐 하는 거? 이메일을 보내는 것 그쵸? 근데 무엇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An occasional resume 필수적인 아니야 occasional은 가끔의 간헐적인 때때로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ccasionally는 우리가 sometimes와 비슷해요 아니면 often이나 그러니까 때때로 이거를 우리가 부사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때때로의 resume resume는 우리가 이력서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resume이라고 읽으면은 이걸 resume이라고 읽으면은 게임이나 멈췄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resume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resume라고 하는 우리가 이력서라는 명사로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력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resume. 그래서 때때로의 이력서를 이메일링 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가끔 이력서를 그냥 보내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이라는 상황보다는 너가 being proactive 하는 거 되게 나가가지고 직접 행동하는 거 남들보다 앞서 행동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 너한테 결과를 더 빨리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ip 자 그러한 활동들을 leave 해라 남겨라 누구에게 남겨둬라 그 양떼의 양들의 나머지에게 남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까 우리가 herd라는 말이 무리였죠 네. 그 무리가 결국 누구였어요 나랑 똑같이 뭐하고 있는 애들 직업을 찾고 있는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걔네를 양떼로 비유한 거야 그 양떼들한테 그 행동들 어떤 행동들 가끔 레주메나 보내고 가끔 이제 잡 볼드 같은 데서 온라인에서 구직 사이트 찾는 거 그런 거 하는 행동들은 너가 하지 말고 누구한테 남겨줘라? 다른 애들 보고 하라고 남겨주고 넌 그거 하지 말고 나가서 직접 회사도 가보고 이런 프로액티브한 행동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마지막에 아마 밑줄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양떼 나머지들에게 그러한 행동 여기서 그러한 행동들은 앞에서 말한 이 1번과 2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들은 나머지 보고 하라고 내비두고 넌 특별하잖아 넌 특별하니까 남들이 다 하는 행동 미안해요 남들이 다 하는 행동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이런 것들 해라 그죠? 그래서 being proactive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직업을 찾는 거 여러분 직업 찾는 거 빡빡하잖아요 그죠? 직업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가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브라우징 하는 거 뭐 하는 거? 훑어보고 다니는 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이고 그리고 포커스되고 그리고 영리해져라 그죠? 왜냐면 직업을 우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보통 여러 명이잖아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다른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하는 것보단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 일단 직접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삼성에 들어가고 싶잖아 그러면 나는 삼성이 언제 뭐 온라인 구직을 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직접 삼성에 찾아가 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삼성 들어가고 싶은 회사까지 뭐 서울까지 가야 된다면 그게 막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가보는 거지 가서 직접 얘기를 해보는 거야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혹시 구경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이런 어떤 뭐 방문 관광하는 건 없나요? 해가지고 있으면 가서 해보고 그지?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회사를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온라인 게시판이나 띡띡띡 뒤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게 뭐가 특별해요, 그죠?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Being proactive 해야 한다. 진취적이어야 한다. 그죠?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뜻이죠. 그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알려드리면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take라고 하는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을 이렇게 보통 두 가지가 나와요.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을. 그리고 얘는 항상 주어가 신기하게 it이 돼요. It takes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을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동원하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이 든다. 여기서 누구에게를 생략하고 써도 되고요. 그냥 it takes 얼마의 시간을 to 부정사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누구에게를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how lo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고 it may take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ake you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없지. 네. 그게 how long이에요. 그게 앞으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오래 얼마의 시간을 그것이 너에게 걸릴지. 근데 뭐 하는데? 찾고 얻는데. 그죠? 그쵸. 여기에서 얼마의 시간이 뭘로 변한 거예요? How long으로 변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How long. 이게 궁금하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 문장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좋아요. 또 잠깐 쉬어볼까요? 네. 오케이.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번입니다. 자, The whole of human society operates on knowing the future weather. 자, The whole of human society니까 인간 사회의 전체가 라고 되어 있죠. The whole of는 약간 그 수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 사회라고 하는 단수의 전체니까 우리가 여기에 operates라고 하는 3인칭 단수동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시면 돼요. 인간 사회의 전체가 operate, 작동합니다. 그래서 작동합니다 라고 해서 on을 붙여줬어요. 근데 보니까 on 뒤에 동사가 나왔죠. 요런 행동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윗상자를 써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상태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아는 것? 날씨를 아는 것에서 작동을 합니다. operate는 우리가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다, 작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farmers in India,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 know, 안다. 얘도 우리가 farmers가 주어기 때문에 같이 수일치 해줘야겠죠? 자, 무엇을 아는지 봤는데 when이 나왔네요. 그죠? 이 친구는 우리가 명사로 쓴 거고요. 그래서 언제 the monsoon rains. monsoon은 뭐냐면은 약간 그 갑작스럽게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해요. 몬순이라고 해요. 소나기랑 조금 달라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몬순이라고 합니다. 몬순 비가 언제 내릴지 next year. 다음 해 이렇게 됐죠. 여기서 when은 우리가 의문사로 쓴 거죠. 의문사 접속사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어가 동사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때라고 해도 돼요. 몬순 레인이 내년에 내릴 때, 그죠? 올 때를 안다. 그죠? And so, 그리고 그래서 they know, 그들은 안다. When to plant the crops, 언제 plant crops를 심을지, 그죠? 이건 이번에는 우리가 when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줬죠. 그죠? crop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곡식이란 뜻인데, 작물이란 뜻인데, 이 crop을 원래 셀 수가 없는데, 이 종류로 센 거예요. 종류로는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farmer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부들은 no, 압니다. 자, there are two monsoon rains each year.
자, 뭘 하는지 봤더니 there are 있다는 걸. 자, 얘 수일치 항상 조심해야겠죠? 네. 선생님 비를 어떻게 세나요? 비도 마찬가지로 뭘로 센 거예요? 종류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몬순 비들이 있다는 것을 each year. 각 매년, 그렇죠? 각 년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대. 사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시 생략이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도에 있는 농부 얘기도 나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부 얘기도 나오고, 그죠? 얘네도 각각 내년에 혹은 미래에 날씨가 어떨지를 압니다. So next year, 그래서 다음 해 they can have two harvests. 그들이 두 번의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arvest가 우리가 수확하다라는 동사인데 명사로 쓰면 수확, 경작이니까 우리가 두 번의 harvest를 가질 수 있다. 이걸 마치 우리가 사건처럼 해가지고 센 거예요. To harvest, 그렇죠? 그래서 so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is based on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죠? 어디에? 그들의 knowledge of the past, 과거의 지식에, 그들의 과거의 지식에. As the monsoons have always come at about the same time each year in living memory. 자, as가 여기서 아마 때문에라고 쓰였을 거예요. 왜냐면 과거 기억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몬순들이 항상 뭐해 왔기 때문에 have come 그죠? 왔기 때문에. 그렇죠? At about the same time. 자,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면 동시에라고 하는 거니까 about이니까 대략, 그렇지, 대략 똑같은 시기에. 여기서 time을 우리가 시기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이 동시는 맞는데 여기서는 동시에 온다 그러면 뭔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그렇죠. Each year, 언제? 매년. In living memory. 근데 어디 속에서?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그렇죠. 걔네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봤을 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점이 하나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아,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알겠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지식을. 그래,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한 거죠. But the need to predict goes deeper than this. 하지만 need는 필요. 근데 어떤 필요? 예견하고자 하는 필요는.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를 붙여서 need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goes deeper. 더 깊어진다. 그죠? 네, 비슷하게 쓴 겁니다. 근데 go deeper 하면 더 깊어지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동사처럼 해도 돼요. 맞아요. become처럼 쓴 겁니다. 형용사를 넣어서. than this. 이것보다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날씨를 예측해서 언제 오고 이게 아니라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그것이 influences 한다. 그렇죠. every part. every는 뒤에 단수 복수? 단수. 그죠? 조심해야겠죠. 단수. 별표 쳐 놓고요. 깜펜으로. 우리의 lives.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life를 복수로 써서 항상 lives로 써요.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단순히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측면에, 그죠? 농사뿐이 아니라는 거죠. Our houses, roads, railways, airports, offices, and so on. 자, and so on은 등등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집, 길, 철길, 공항, 그 다음에 사무실 등등등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are all designed. 모두 뭐 돼 있다? 디자인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 For the local climate. 무엇을 위해? 지역 기후를 위해. 로컬은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 지역의, 지역적인. 그렇죠? 지역은 region. region. 그렇지. area나 region. 그죠?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곳곳에 날씨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n England, 영국에서, 특히 잉글랜드라는 지방에서 all the houses have central heating. 자, 모든 그 집들이, 여기서 그 집이라고 한 거는
이 뭐냐 범위가 잉글랜드를 말하니까 잉글랜드 안에 있는 그 집들을 그죠? 그래서 올은 항상 이렇게 뒤에 더나 아니면은 이 houses들이 누구의 houses인지를 말해주는 소유격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all my houses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이 아니라 누구 거? 내 것 집 전체를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ll the houses 그리고 all이니까 당연히 복수가 와야겠죠, 그죠? 그게 가지고 있다. Central heating. 자, central heating은 중앙난방이겠죠. 여러분 중앙난방이 뭔지 알아요? 보일러? 여러분들이 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게 중앙냉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켜고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서 켜주면 켜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central heating, 중앙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켜고 있다 갑자기. As, 자 여기서 as도 때문에겠죠. 그렇죠. as의 의미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the outside temperature 외부 기온이 is usually below 20 degrees Celsius. 보통 below니까 아래. 그렇죠. under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20도보다 보통 이하이기 때문에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But no air conditioning. 하지만 어떠한 air conditioning도 가지고 있지 안타. 여기 잘 보시면 but 다음에 no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럼 빨리 앞에 있는 거에서 central heating이랑 air conditioning이랑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 all the houses가 don't have라고 하고 싶었겠구나. 그렇죠? 여기까지가 생략된 거구나. have 아니면 all the houses have no air conditioning. 그죠? 생략된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적어줄까? all the houses have까지 적어줄까? 요게 생략됐구나.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하우스들이요 에어컨디셔닝은 없대요. 공기 제어는 없대요. 그러니까 에어컨디셔닝이 에어컨이죠. 그죠?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 또 이유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요도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but 뒤에 지금 동사가 have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as temperatures rarely go beyond 26 degrees Celsius. 자, beyond는 무슨 뜻이야, 전치사로? 뭐뭐를? 넘어서지. 그러면 온도가 거의 26도를 넘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rarely가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겠네요. 그죠? 거의 26도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덥지 않으니까 에어컨디션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하지만 20도 밑으로 보통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히터, 센트럴 히팅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고서 뭐가 나왔어요? while. 자 그럼 이 while은 지금 while 뒤에 봐보세요. in Australia. 자 앞에는 어디서 얘기했죠? England. 근데 여기 뭐가 나왔죠? Australia. 그럼 이 while은 어떤 뜻으로 쓴 걸까요? 반면에. 반면에 대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뭐뭐 in 반면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접속사들 중에 여러 의미로 쓰이는 친구들은 맥락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the opposite is true. 반대가 정상인 반면에. 반대가 참인 반면에. 여기서 반대가 참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반대인 반면에.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호주에서는 어떻다는 걸까? 히터가 필요 없고 에어컨이. 그렇지. 왜냐면 호주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엄청 덥거든. 그래서 난방은 필요 없고 항상 냉방만 한다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한다.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나라예요. 사계절이 다 있기 때문에 냉난방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네, 지금 거의 여름 겨울밖에 없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 계절이니까 춥기만 하고 덥기만 하면 하나만 사면 되는데 춥고 더우니까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비도 나가고 전기비도 나가는 거죠. 그죠? Most houses. 대부분의 집들은 have air conditioning but rarely central heating.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콜론이 나와있죠. 이렇게 점점이. 그죠?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거에다 내용을 좀 더 나열하거나 추가해주겠다는 뜻이니까 대부분의 집들은 에어컨디셔닝은 가지고 있지만 센트럴 히팅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여기도 뭐가 생략됐겠어? Most houses have. Most houses가 아니라 most houses have rarely.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겠죠. have가 나왔고 but, how, have인데 요 most houses have까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네요. 자, 글을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합시다. 문법은 어려운 게 없고요. 그죠? 자,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제일 처음에 보면 인도 제일 먼저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인간 사회 전체가 작동한다. 어디 상에서? 무엇? 미래의 것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재를 던져줬어요. 인간 사회와 미래의 날씨. 그죠? 이렇게 소재를 던져주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렇죠? 예시로 뭐가 나왔죠? 인도 농부가 나왔어요. 그죠? 예시 1, 인도 농부. 그 다음에 예시 2는 인도네시아 농부. 인도랑 인도네시아랑 다른 나라다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들어주긴 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 그치? 농업에 우리 기후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확장을 시키죠. 그렇죠?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농업뿐만 아니라 뭐가? 삶의 어느 부분? 주거생활? Every part 그러니까 every part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뭐가 날씨가 영향을 준다. 그죠? 미친다. 그죠? 그리고서 이렇게 확장을 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랬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예시로 어디를 들어줘요? 영국의 냉난방. 그 다음 예시 2는 뭐가 나와요? 호주의 냉난방.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농업에서만 시작됐던 걸 확장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날씨가 영향을 준다. 즉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모으면 인간의 모든 삶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삶의 모습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이걸 꺼내서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다섯 개 정도의 지문을 봤고요. 이제 보면은 22번, 23번 미안해.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자, 우리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민준이도 글의 구조나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렇게 그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번, 24번, 24번까지 한 다음에 25번 나오죠? 네. 요거 안 해요. 25번. 25번 안 해요. 쉬운 게 아니라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26번도 하기는 할 건데 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26번은 그 내용 파악, 그러니까 맞고 틀린 거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7번, 28번까지는 요거 두 개는 또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27번, 28번 실용문. 그러니까 그 광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부터 쭉 달리는 거예요. 29번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 좀 많이 끝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두 가지의 그 학습지 중에 둘 다 22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네. 22번까지. 그래서 숙제는 민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제가 클래스 카드 클카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자, 2022년 3월 5일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1569544. 1569544. 등록하시면 2022년 3월. 이거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 다음에 아마 다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1569544 들어가셔서 모의고사
단어 해오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단어랑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해서 무조건 다 올릴 거니까 교과서 단어도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교재도 동엽이 내가 부교재 줬죠. 그 부교재 클카 내가 보냈지. 그거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서화도 제가 클카 올려드릴 테니까 부교재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단어는 계속 뺑뺑이 돌릴 겁니다. 네. 그래서 민준이 같은 경우는 시험이 불가능하니까 집에서 클카 테스트를 계속 봐주시면 돼요.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단어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오늘 나가 나눠준 학습지 둘 다 22번까지 했죠 우리? 네. 22번까지 이제 풀어오기. 그래서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하처럼 오늘 배웠을 때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나머지 해오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내고 서하는 교과서 변형 문제 제가 곧 뽑아서 드리겠습니다.